자, 제가 D사의 수수비 뭐 원가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원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1호종 수수비 원가 공개 D사예요. 자, 일단은 1종부터 5종까지인데요. 일단은 DB가 현대나 KB에 비해서 더 저렴한 거 나와 있고요. 2종 역시 더 저렴해요. 맞죠? 자, 3종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저렴해요. 4종은 근데 D사가 좀 비싸요. 현대랑 K사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정도 비싸다. 근데 5종 같은 경우 보험료 비교해 드릴게요. 5종 1,000만 원 했을 경우 K사는 2만 원대 무시 못하죠. 그리고 현대해상도 16,000원대. 근데 D사에 한번 빨간색 보세요. 달랑 고작 겨우 1,400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1,400원. 그러면 현대해상과 KB에 비해서 거의 15배 정도 저렴하다. 자, 그 5종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1종부터 5종까지 다 비교를 하면 D사가 2배에서 3배 정도 매우 저렴한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사의 손해보험 적극 추천하고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26일부터 연계 조건 강화로 보험료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질병 수술비 사고 발생률이 설명드릴게요. 디사 같은 경우가 4조 5종이 왜 이렇게 저렴하냐면요. 1, 2, 3종은 그냥 다른 데랑 비교하니까 그냥 저렴한 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종 같은 경우 사고율 위에 1호종 수술비가 사고 발생 비율 추정이 5종 같은 경우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자, 밑에 현대상 볼게요. 몇 프로예요? 7.8%.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자, KB는 몇 프로예요? 9.0%예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매우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4종 같은 경우 보면 K사는 1%, 그다음에 현대해상도 1%예요. D사는 4종이 손해율이 높아요. 7%. 하지만 1, 2, 3, 5종이 손해율이 낮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4종은 비싸지만 1, 2, 3, 5종이 저렴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가 K사랑 H해상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저렴한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종은 D사가 비싸지만 1, 2, 3, 5종은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D사 승. 네가 위너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험료가 D사가 저렴하고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다음 주 월요일 9월 26일부터는 연기 조건, 사망 연계나 여러 가지 담보를 넣어야 되니까 보험료가 연동이 돼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